네, 4강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강 1경기는 이진혁 선수와 한영주 선수의 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잘하고 유명한 선수죠. 한영주 선수 굉장히 좋은 스탯으로 이전 대회 우승자인 안치홍 선수를 꺾고 지금 4강 경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혁 선수 경기 초반에는 살짝 타겟보다 높은 곳에 던지는 그러한 느낌이 있었지만 결국 경기 후반부에는 굉장히 좋은 스탯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원래 샷 구사하면서 좋은 스탯으로 4강에 올라왔습니다. 선수 모두 서로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샷을 잘 구사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느 선수가 본인 성공 세트 지켜내고 그리고 후공에서 결정적인 한 방으로 상대방을 흔들고 브레이크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 딜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진혁 선수의 디들로 먼저 진행되겠습니다. 네, 디블 기준 살짝 오른쪽에 위치했습니다. 네, 이어서 한영주 선수의 디들. 네, 이진혁 선수의 다트보다 왼쪽에 꽂히면서 한영주 선수의 성공인 것 같습니다. 네, 한영주 선수의 성공으로 4강 첫 번째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해서 첫 세발. 아, 살짝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네, 이진혁 선수 후공에서의 첫 세발. 네, 100점 로우콘 기록하면서 좋은 스타트한 이진혁 선수입니다. 아, 조금씩 빠졌습니다. 시트루프 들어갔고요. 네, 이진혁 선수 140점. 첫 번째 발이 타겟보다 살짝 높자 오른쪽으로 빠져서 두 발 정확하게 넣어줬습니다. 아, 한영주 선수 타겟보다 살짝씩 빠지고 있습니다. 4강 첫 번째 경기부터 브레이크 찬스를 가져갈 수 있는 이진혁 선수입니다. 네, 55점 기록됐습니다. 이진혁 선수는 다음 턴에 오렌지 남길 수 있습니다. 하영주 선수도 조금씩 빠지는 거 잡아줘야겠죠. 두 번째 발은 선행 다트를 맞고 살짝 오른쪽으로 빠졌습니다. 이진혁 선수 이번 턴 오렌지 당길 수 있습니다. 네, 19 봅니다. 19 트리플 들어왔고요. 한 번 더 19.
네, 스쿠트 리플 두 개 들어가면서 72점. 좋은 어레인지 남겨놨습니다. 네, 한현주 선수도 19 트리플 들어가면서 96점 기록했고요. 72점, 16 트리플을 가도 되고 20 트리플 가도 됩니다. 과연 이진혁 선수 어떤 선택을 할지. 18 더블, 18 더블 보나요? 네, 18 더블, 18 더블 봅니다. 네, 자신있게 18 더블, 18 더블 기록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진혁 선수가 첫 번째 501 후공에서 브레이크 냈습니다. 이진혁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게 시작하는 4강 1경기입니다. 네, 이진혁 선수의 성공 크리켓 시작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해서 유리하게 시작했지만 한영주 선수가 19 트리플 굉장히 잘 쏴줬기 때문에 이번 크리켓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발 선행 다트 맞고 빠졌지만 그래도 6마크 기록하면서 좋은 스타트한 이진혁 선수입니다. 네, 한현주 선수의 19 영역. 네, 좋습니다. 5마크 기록하면서 38점 가져갔습니다. 이진혁 선수 점수 벌려내고요. 19봅니다. 네, 다시 마지막 발은 무리해서 지우러 가지 않고 점수로 갔던 이진혁 선수입니다. 한영주 선수 다시 한번 5마크 하면서 점수 차이 얼마 나지 않습니다. 네, 20 트리플 들어갔고요. 마지막 발 치러 갑니다. 아, 마지막 발 더블 봤었는데 살짝 낮았었습니다. 한영주 선수 이번 턴 19로 점수 역전하고 20 지우러 갈 수 있는 찬스 있습니다. 첫 번째 발 중요하겠죠? 네, 19 트리플 들어갔습니다. 19 트리플 넣어줬고요. 20 보나요? 아, 20 봤었는데 살짝 타겟보다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한영주 선수 침착하게 19 트리플 두 개 성공하면서 점수 역전에 성공해냈습니다. 20 트리플 점수 역전했고요. 19 지우러 가죠. 네, 19 더블로 지원했습니다. 네, 점수 차이 벌려내고 이번에는 19 더블 성공하면서 깔끔하게 한영주 선수의 19 영역 지원했습니다. 18 영역 봅니다. 네, 마지막 발 18 트리플 성공하면서 18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이진혁 선수가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점수 가면서 지우러 갈 것 같습니다. 네, 점수 한번 봐보고요. 아, 영어 지원했습니다. 네, 마지막 발 20 트리플 성공합니다. 좋은 세븐 마크가 나왔습니다. 한영주 선수의 영역 지원해고 본인의 영역 가져가면서 점수 성공적으로 벌려낸 이진혁 선수입니다. 한영주 선수 바로 17 영역 7마크 하면서 점수 바짝 따라붙습니다. 이진혁 선수가 한번 실수한다면 한영주 선수 바로 역전할 수 있는 찬스 만들어놨습니다. 봅니다. 한 발로 지원했습니다. 다시 점수 올라가겠죠? 네, 점수 가져갑니다. 이진혁 선수 17 영역 한 발로 깔끔하게 지원내고 40점 가져갔습니다.
실수 없이 이번 턴잘 지원했습니다. 하영주 선수 다시 따라 붙어야죠. 바로 한 발로 16명이 오픈했습니다. 하나 더 가져갔고요. 마지막 발 싱글 들어갔습니다. 아쉽게 3인 어 배드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7마크 기록하면서 점수 차이는 3점입니다. 결국 한번더 찬스를 볼수 있는 하영주 선수입니다. 김혁 선수 20트리플 들어갑니다. 네, 찬스 주지 않습니다. 점수 벌려냈고요. 마지막 발 16 영역 지우러 갔으나 살짝 왼쪽으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첫두발20트리플 들어왔기 때문에 점수 잘 벌려냈습니다. 하영주 선수 끝까지 따라 붙습니다. 두개 들어왔고요. 마지막 발 살짝 선행다트 겹치면서 세븐마크지만 다시 또 따라 붙습니다. 싱글 들어갔고요. 지우러 가나요? 네, 더블 트라이를 했었는데 살짝 왼쪽으로 빠졌습니다. 한영주 선수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계속해서 4개, 5개 라운드 점수 끊임없이 턱밑까지 따라 붙었는데요. 결국 이번 턴 찬스 왔습니다. 네, 20 먼저 지우러 갑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선택했습니다. 이진혁 선수가 계속해서 20트리플로 점수 잘 가져가자 한영주 선수 점수 역전을 성공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20 영역 지원엔 좋은 라운드였습니다. 이진혁 선수 15봅니다. 네, 15 영역 가져갔고요. 이번 턴16 지우러 가나요? 네, 16 트리플 겨냥해서 성공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라운드였습니다. 한영주 선수가 20 영역 잘 지원했지만 이진혁 선수 흔들리지 않고 15 영역 가져가자마자 바로 한영주 선수의 영역 지원했습니다. 아, 네. 15 영역 먼저 지우러 가는 선택. 네, 좋습니다. 15 영역 지원했습니다. 점수 차이가 30점 차이이기 때문에 이진혁 선수 이번 턴풀 3마크 기록하지 못한다면 한영주 선수한테는 빅 찬스입니다. 이진혁 선수 풀 3마크 남아 있습니다. 선행 다트를 맞고 빠졌습니다. 네, 딥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다트를 살짝 맞고 왼쪽으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영주 선수 불 4마크면 브레이크 하게 됩니다. 한영주 선수가 지금 이러한 상황을 노리고 이전 라운드에 15 영역을 과감하게 지어낸 건데요.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불 4마크. 첫 번째 빠졌습니다. 하지만 딥을 있습니다. 선행 다트를 맞고 빠졌습니다. 좋은 찬스였는데 아쉽게 첫 번째 발이 빠지면서 찬스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진혁 선수 불 원마크면 그렇게 가져갑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이진혁 선수가 두 번째 성공인 크리켓 지켜냈습니다. 한영주 선수 정말 계속해서 끊임없이 찬스를 노렸었는데 결국 마지막 찬스가 왔는데 살짝 아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좋은 샷, 그리고 좋은 스코어를 보여줬던 하영주 선수이기 때문에 세 번째 크리켓, 성공 크리켓 가져가야 합니다. 한영주 선수 마지막 발은 20트리플에 들어갔지만 선행 다트를 맞아서 선행 다트로 인식이 됐습니다. 아쉽게 20 영역 가져가는데 그친 한영주 선수였습니다.
네, 19 봅니다. 들어왔고요. 네, 마지막 발 무리해서 지우러 가지 않고 19 영역 점수 한번더 가져가서 38점 기록한 이진혁 선수입니다. 아니, 선수 20 트리플 들어갔고요. 네, 여기서 한번더 들어갔습니다. 좋은 세븐마크 기록한 한용규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섣부르게 지우러 가지 않고 본인의 영역 더한 번씩 던져주면서 점수 착실하게 가져가는 탄탄한 운영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에서 19 트리플 두개 들어갔습니다. 이진혁 선수 찬스입니다. 이한발20 트리플 들어간다면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지원했습니다. 이진혁 선수 후공에서 가장 빛나는 나인마크 본인 영역 트리플 두개 성공해서 점수 역전 후 마지막 한 발로 깔끔하게 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한용규 선수 바로 점수 역전했고요. 19 영역 지원했습니다. 아, 여기서 18 영역 후마크 하면서 점수 역전 후 이진혁 선수의 영역 자신감 있게 지원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찬스가 났을 때 과감하게 지우러 가서 모두 성공했습니다. 이진혁 선수 점수 역전했고요. 지우러 가나요? 18 영역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살짝 높았었습니다. 지우지 못했고요. 이렇게 되면 한영주 선수 찬스입니다. 이번 턴에도 만약 이진혁 선수의 17 영역 한 발로 지원한다면 굳힐 수 있습니다. 바로 점수 역전하고요. 17 봅니다. 한칸잘 봤습니다. 그래도 18 영역 4마크로 점수를 걸러내는데 성공한 한영주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두 선수의 힘싸움 그리고 찬스에서 지우러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3마크 기록됐습니다. 점수 역전에 성공하지 못했고요. 이러면 하영규 선수 바로 지우러 갈수 있습니다. 네, 먼저 지우러 갑니다. 아, 싱글 넣는데 살짝 빠졌고요. 네, 그래도 세발다 써서 지원했습니다. 아, 하지만 이제 한 발을 점수로 갈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 미스가 나왔습니다. 이진혁 선수 이번 턴 16 영역 4마크 이상 하면 지우러 갈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 살짝 빠졌고요. 16 영역 가져갔습니다. 아, 18 영역 지우러 가나요? 네, 지원했습니다. 변칙적으로 여기서 점수 한번더 가지 않고 18 트리플을 성공시켜주면서 한영주 선수의 땅을 지원했습니다. 네, 그래도 한영규 선수 5마크 기록하면서 점수 조금 더 가져갔고요. 이진혁 선수는 이번 턴 16으로 점수 역전을 하고 15 영역을 지원할 수 있을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들어갔습니다. 16 트리플 바로 점수 역전했고요. 15 봅니다. 살짝씩 한 칸씩 왼쪽으로 빠지면서 아쉽게 15 영역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한영주 선수한테는 이번 턴이 기회입니다. 이번 턴에 점수 가져가고 16 영역 지원해야겠죠. 네, 16부터 봤습니다. 더블로 지웠고요. 네, 마지막 발15 싱글 들어가면서 점수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점수 차이는 7점입니다. 이진혁 선수가 디블디블이 들어간다면 15를 지워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첫 번째 발, 불 던졌을 때 디블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디블보다 살짝 위에 꽂혔고요. 아, S블로 빠졌습니다. 마지막 발은
아, 네, 마지막 발, 불 던졌습니다. 하영주 선수, 불, 쓰리 막으면, 크리켓, 성공 크리켓 가져갑니다. 매스불 들어갔고요. 네, 딥을 들어갔습니다. 하영주 선수 깔끔하게 성공 크리켓 가져갔습니다. 네, 네 번째 501은 이진혁 선수의 성공 501입니다. 한영주 선수가 브레이크를 해내야 마지막 초이스까지 끌고 갈수 있고요. 이진혁 선수는 이번 501에서 성공의 이점을 살려서 최대한 이번 레그에서 끝내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짝 왼쪽으로 빠졌습니다. 네, 그래도 20 트리플 성공하면서 95점 기록해낸 이진혁 선수입니다. 네, 한영주 선수 140점 좋은 스코어 후공에서 기록했습니다. 네, 이진혁 선수도 140점 기록하면서 266점 남겨놨습니다. 두 선수 모두 3라운드에 어레인지 남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영주 선수도 이번 턴 점수 줄여주면서 3라운드에 좋은 어레인지 남기려고 트라이 해야겠죠. 아, 여기서 아쉽게 위아래로 조금씩 빠지면서 60점 기록했으나, 한용규 선수 그래도 다음 턴에 좋은 로우톤 스코어 기록한다면 어레인지 남길 수 있습니다. 지역 선수 20 트리플 들어갑니다. 여기서 140점 기록하면서 어레인지 남겼습니다. 한용규 선수도 어레인지 들어가줘야겠죠. 아쉽게 오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진혁 선수 마무리 찬스입니다. 19 영역 포마크에 딥을까지 볼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면 무리하지 않고 점수 최대한 줄여주면서 다음 턴 마무리까지 볼수 있습니다. 네, 이진혁 선수 32점 남겨놨습니다. 한영주 선수 이번 턴 오렌지 들어가주면서 다음 턴까지 기다려 봐야겠죠. 네, 마지막 발18 트리플 들어가면서 148점 남겨놨습니다. 이진혁 선수 32점 3발 있습니다. 끝낸다면 결승 진출하게 됩니다. 네, 마무리합니다. 이진혁 선수가 한영주 선수를 3대1, 최종 스코어 3대1로 꺾고 결승 진출자가 되었습니다.